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함이라고 하기 전에 잠깐 마이크 바꿀게요. 아, 오늘 그 리얼 사운드는 아닌데 그래도 이 마이크로 하는 게더잘 들릴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나미. 네. 오늘 먹을 음식은 공화춘 짜장면이고요. 매운 김치 또 먹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서 진짜 계속 먹게 되네. 평소에 밥 먹을 때도 먹게 돼요. 짜장면이랑 스팸 사서 한입 먹고 아, 네팔. I love 네팔. Hi. 어우, 맛있어. 아, 공화춘이 살짝 그, 뭔가 그 특유의 맛이 있네요. 이제, 매운 김치. 진짜, 이거는 나의 인생 김치야.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지? 달콤함과 매운과 막 모든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오늘은 원샷 말고 마시면서 먹을게요. 오랜만에. 소통 먹방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네? 또 크리스마스 컵도 준비했잖아요. 응? 산타 그림 있는 크리스마스를 즐깁시다. 네, 소통 먹방이잖아요. 마이크 소리 다른 거못 느껴요? 이분 소리 끄고 보고 계신가? 소리가 꺼져 있나요? 햄 싸서 김치에도 이렇게요. 아, 이 김치로 김치볶음밥 해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아니면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삼겹살 먹을 때.
짜파게티 vs 공화춘? 자, 이거 한입 먹고 대답해 드릴게요. 짜파게티랑 공화춘 중에서 뭐가 더 맛있냐면, 저는 둘다 맛있어요. 아니, 무책임한 둘다 맛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짜파게티랑 이 공화춘이랑 관할 구역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각자의 그게 있어요. 관할 구역이. 정말 이 공화춘 이 친구는 정말 뭔가 그 중식의 그 불맛과 막 이런 그런 중식풍의 살짝 그런 짜장 라면 맛이고, 짜파게티는 뭐랄까 되게 돈가스로 쳤을 때 이게 뭐 치즈 가스거나 그런 되게 바삭바삭한 돈가스라고 치면은, 짜파게티는 뭔가 경양식 돈가스의 느낌이 있죠.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되게 뭔가 하여튼 누구나 다 맛있게, 진짜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가은님, 안녕하세요. 공화춘이 좀더 그냥 중식풍의 그런 짜장라면, 짜파게티는 뭔가 되게 모두의 입맛에 딱 달달하게 잘 맞는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오늘 다 인사하고 나가는 저주 걸린 것 같은데, 잘 보고 계시죠? 맛있군. 원래 오늘 그냥 라면 먹으려다가 뭔가 이 김치가 이 짜장라면에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김치 그냥 딱 좋은 정도로 매운데? 딱 정말 저한텐 적당하게 맵고 적당한 간.
잠깐만요. 먹었군. 다 먹어버렸어. 타임. 됐어. 오늘 축구를 하고 와서 몸이 조금 많이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오늘 국수본 갔다 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랫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지금 조금 아프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힘들었어. 오늘 몸이 진짜 안 좋았어요, 오늘. 염색한 거 너무 이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용호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 스팸 자르게요. 배불러가지고 이제 뭐못 먹어. 배가 불러서. 다들 반갑습니다. 이건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아니, 들기름이었나? 잘안 보여.
다 됐습니다. 다시 상을 돌리고 맛있다. 맛있어요. 안 싱겁냐고요? 괜찮은데? 김도 들어가고 공화춘 양념이 좀그 뭐야? 양념이 진해서 안 싱거워요. 그리고 스팸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 아, I love BTS. Do you know BTS? 어떤 가수 좋아하냐는 말인가? 일단 저 김치 너무 탐난다고? 진짜 맛있어요. 아, 그냥 흰 밥만 있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김치. 얼마 안 남았네, 콜라가.
근데 김치 이거 막 뭐지? 얘기 들어보니까 혼자서 만드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때 수량이 있대요. 하루에 그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뭐야 이게 늦어지더라도 이해는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늦지 않게 잘 해주시겠지만. 혼자 만드시니까. 아, 통삼겹 그 제목 못 하나 가지고. 부상님 하면 원조 김치 아닌 게 아니야. 이거 그 매울 신김치라고. 예. 매울 신김치. 예. 제가 이거 그 통삼겹 영상에 그 인스타 주소 올려놨거든요. 이게 다른 그 사이트가 없어요. 저도 인스타에서 보고 주문한 거여서. 아, 이 김치랑 또뭘 먹어보지? 뭐가 어떠한 거냐고? 매울 신김치랑 짜게치라고 적은 거야. 짜게치랑도 먹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아까 다시 제가 통삼겹으로 바꿨어요, 제목. 댓글에 짜게치가 어딨나요? 이래가지고, 아, 짜게치가 어딨긴 어딨어. 이걸 짜게치라고 하는데 하고 보니까 삼겹살인 거야. 한국 바비큐가 필리핀에서 인기 있다고요? 삼겹살? What name? Korean barbecue. 이름이 뭐야, 그 바비큐?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나도 한번 먹어보자. 아, 맛있다. 너저 산다라 공원 몰라요. 그 뭐야? 너나 조용해, 고 강지 새끼야. 적당히 매워요. 찌나미,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구독 눌러줘요. 인테리어 소품이야. 안 쳐봤어요, 기타. 몰라, 어떻게 치는지. 저걸로 사람 머리 내려칠 수 있어.